네, 안녕하십니까. 윤재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매들을 하고 계신 분들, 아마 이제 매매를 하다가 또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개미 털기에 내가 당했어. 내가 자꾸 빠지면, 내가 털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사면 자꾸 떨어져.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일까?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는 이거 개미 털기야, 버텨야 돼. 아니면은 이게 뭐 개미 털기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움직일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개미 털기가 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미 털기를 뭔지 알아야 매매를 할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개미 털기가 일단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미 털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식은 파이 싸움이에요. 내가 그 수익을 보면은 다른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유동 주식 수 안에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이 매수 물량을 먹을 때에도 개인 투자자가 팔아줘야지 사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털게 하냐면, 요새는 외국인 기관들이 떨어뜨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가를 올리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미 털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내보내면서 그걸 받아먹기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략. 우리 개인 투자도 전략 세우잖아요. 어디가 손절 단거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가 지지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디 구간이 되면은 매매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털어낼지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미 털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요새는 지수가 상방으로 가다 보니까 요런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가는 개미 털기가 나와요. 상승 개미 털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락 개미 털기. 상승 개미 털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익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매집봉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게 특징이 매집봉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털수 있게끔, 개인 투자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움직여 주는 게 매집봉인 거고, 하락 개미 털기 뭐냐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게 되는 개인 투자자가 공포 심리를 작용할 수 있지만 1차 지지관을 이탈하고 2차 지지관에서 지지를 받쳐주는 경우. 1차 지지는 이탈했지만 2차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락 개미 털기예요. 우리 제가 이제 그 매집봉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은, 아, 이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참고할 수가 있을 거고, 오늘 조금 해드릴 좀 디테일한 얘기들은 하락 개미 털기예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움직여 주는 거고,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고,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 이 하락 개미 털기는 개인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주가를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잡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털어내주면서 움직여 주는 것들이요. 움직여 주면서 주가를 잡아주는 겁니다. 쭉 떨어내주면서 잡아줬었을 때이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물량을 받쳐주는 경우. 하나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 솔리드란 차트예요. 솔리드란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란 차트가 오늘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를 떨어뜨려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더니 주가를 올리면서 마감을 해줘요. 왜 이런 차트가 나오냐? 왜? 자, 솔리드란 종목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고, 위에서 피러침을 쌓고 주가를 내려줬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수급 차트인데, 수급 차트를 제가 위에 올려놓을게요. 수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1시 20분까지 기점을 봤었을 때 주가를 다 떨어뜨렸나요? 왜 떨어뜨렸냐면,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자기네들의 매도 물량들을 다 던져내주면서, 실제로 보면은 8만 정도면은 이 솔리드란 종목에서 8만 주면은 2호가 정도의 매도 물량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량입니다. 자기네들의 살을 깎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무시한 물량들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준 거예요. 자기네들은 위액 단가에서 이 차익실현 매물들을 던져주고, 자, 이 부분. 이 부분 때에서 물량들 다 던져주고, 밑에서 17,000원, 1700원, 그 다음에 뭐 11,000원짜리에서 매수 물량들을 잡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가 여기 매수 물량 잡고 주가를 띄어 올린 다음에 마감을 시킨 거예요. 그럼 왜이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들을 잡았냐? 신고가 종목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개인 투자들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왜 떨어져? 신고가 종목이니까 지주권까지 또또 멀어요, 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떨어질 때더 무섭냐면 실제로 지지구간이 11,5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쳐주다가 이걸 떨어주니까 음봉으로만 계속 내려와요. 오분봉상에서. 오분봉상에서 보면 1차 지지구간을 여기서 이탈한 거고 2차 지지구간이 여기 지금 1750원, 1600원짜리 지금 잡혀있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전 고점 자리. 여기서 버텨주고 움직인 거예요, 지금. 1차 지지를 이탈해주고, 오히려 2차 지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여기서 매수 물량 잡고 올린 거예요. 자, 다시 메모장 보여드릴게요. 보면 어떻게 나왔죠? 1차 지지권이 이탈했는데, 2차 지지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는 경우. 이게 전형적인 개미털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털리게 되냐면, 1차 지지권을 이탈하고 2차 지지구간까지 또 거리가 머니까, 내가 무서워서 털게 되는 거예요. 2차 지지구간까지는 멀고 계속 내가 보게 되는 건 음봉이고 사람이 그러면 심리적으로 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털리는 겁니다. 오히려 2차에서 또 이탈했다가 3차에서 또 지지를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털면 털려줘야죠. 털려줘야죠. 3차 지지구간까지 어떻게 버텨?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데. 그때는 털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차 지지구간 이탈했고 차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2차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좀잘 나오고 오히려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종목들을 대응할 때 대응 전략을 짤때 대부분 1차 지지구간만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어디 구간 이탈하면 손절, 어디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근데 등락폭이 크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나 아니면 애초에 종목들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있는 종목들은 1차 지지구간뿐만 아니라 2차 지지구간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특히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에. 오전장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손절했더니 한 오후장 되거나 한 2시간 지나니까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개미털기예요. 그래서 1차 지지구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지지까지 받아줘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차 지지구간과 2차 지지구간을 설정을 해서 1차 지지 이탈하면은 절반 털어주고 2차 지지구간 버텨주는 거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가매수 서평단가 낮춰주고 대응을 해주면 좀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총정리를 좀 해드리면 스캘핑 뭐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 1차 지지뿐만 아니라 2차 지지 구간을 설정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지지 구간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어디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스캘핑 하신 분들은 5분봉 또는 30분봉 뭐 60분봉 상관없어요. 내가 자주 보는 패턴이면 되고 그다음 1봉 보시는 분들은 1봉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처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만 대응하면은 승률 100%인가요? 무조건 안 털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2차 지지구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핸들링이 악랄하고 핸들링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에요. 제가 말씀드린 개미털기 안 당하는 방법은, 개미털기 할 때, 우리가 최소한 덜 털리자. 우리도 마지막 개미 털기 하는 구간에서 최대한 버텼다가 우리도 한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을 살려보자는 의미예요. 이 구간만 그래도 기억을 하고 내가 이 대응 전략만 좀 머릿속에 넣어 놓는다면 앞으로는 개미 털기를 덜 당할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해드린다고 하면은 개미 털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생각을 조금 읽고 개인 투자자의 불안감이나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매매 기법이요. 그 사람들만의 매매 기법인 거고 그 사람들만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주식은 공포 심리를 이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을 때 종목을 더 차분히 볼수 있고 종목을 차분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무서워하지 않는 개인 투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